진짜 예쁘겠다, 이제. 이 정도라도. 와, 단풍입니다. 와, 여기가 단풍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드론으로 찍어 올렸는가 보다. 이 나무가 제일 예쁘네. 저는 여기서 하나 찍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강원 관찰사가 한계령을 넘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날 무렵 어디선가 새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새소리가 나는 것을 쳐다보게 했다. 동굴 속에서 10명의 무리들이 위조 엽전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관찰사는 대노하여 그 무리들과 동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굴작이는 위조 엽전을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새를 보 만들 주 돈전자를 써서 주전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전골. 오늘은 여기서부터 성국사 독주암 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되네. 어디서 마시? 안내서도 입장 안 해도 되니까 이리만 가져가요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리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오색 약속도 한번 갈까요? 어머니가 여기서 약속물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까요? 좋죠. 저요. 그럼 빨리 보고 갈래요? 아니면 갔다가 나중에 올래요? 저거.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할까요? 김밥? 석쇠 불굴 김밥 하나. 한 개가 되겠나?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으면 일부러 말고 식당 가서 먹고 그러니까 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먹자. 참치로 석쇠 말고 이게 낫겠다. 이런 거 도시락 큰 거 말고 참치 마요. 예수코 설악산 생물권 보존지역.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렇게 차가 많다니 놀랐네.
있다는 거죠. 이장에 금방로 그래서 내가 성국사 이 정도라도. 우와, 단풍입니다. 우와. 비선대 못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선대인지 비선대인지 거기보다 훨씬 낫는데. 그냥 받은 것 같아. 몇 보스라고?
아저씨 아까 우리 타고 간 아저씨 그 아저씨지? 똑같더라. 근데 버스가 저 한 대밖에 없나? 그러네.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입장 시간은 5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심었던 게 이렇게 많이 나있네. 이게 이름. 산사는 제495호 사적 영성.